일반 동사 네 번째 수업 Reading with Grammar 1 시작하겠습니다. Reading with Grammar가 무슨 뜻이냐면요. 문법이 있는 읽기란 말이에요. 문법은 어떤 글의 규칙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go 해야 될 때하고 goes 해야 될때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grammar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떤 내용을 살펴볼지 보겠습니다. 자, It is late at night. A man wal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 자,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것도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왜 형광펜으로 칠을 해놨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일시정지하고 표시하세요. 자, It is late at night. A man walks. Late at night, a man wal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but he is a little strange. He has a pale face. He has blood in his body, but his heart doesn't beat. Also, he not breathe like a human. 자, 이 부분은 뭔가 잘못 표현돼 있죠. 바르게 표현하는 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표현해라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고 있네요. 자, 어떻게 고쳐야 될지 생각해 두시고요. Like a human. That's not all.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He bites their skin. Then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Ooh. Is he a ghost or a vampire? No, he's a zombie. He's not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s. So, the nickname of zombie is the Walking Dead.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요? 끊어읽기 보면서 끊어읽기도 여러분들 표시하세요. 끊어읽기 한번더 설명하면 끊어읽기의 목표 첫 번째. 누가다를 찾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라 했죠. 두 번째,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또는 어떤도 있다 했고요. 왜.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덩어리를 묶어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것, 가는 것 찾기. 그렇게 표시하죠.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거는. 자, It is late at night. A man wal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 자,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걸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부분에 밑줄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끊어읽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It is late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It is late. 우리말스럽게 쓸까요? At night.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언제? At night, 밤에. 자, 그래서 좀 이따가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t night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자, 문장의 뜻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뜻과 비슷했다면, 내가 잘 했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틀렸다면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It is late at night. 예, 그 다음에 누가다 보이네요. 누가다? A man walks. 그 다음에 어떻게 very slowly 그 다음에 어디 down the street 이렇게 보이네요. A man walks 뭐 남자라고 해도 되고요. man은 남자라고 해도 되고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walks 한다 누가 다 있네요. very slowly 어떻게 어디로 down the street 뭐 down the street 하면은 뭐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down the street 누가다 a man이 walks 한다 very slowly 하게
어디로? Down the stre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왜 walk가 아니고 walk의 뜻이 걷다죠. 근데 왜 walks가 됐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but he is a little strange. 오케이. 자, 단어 할때 했어요.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인다죠. normal person 하면은 보통 사람이란 뜻이니까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의 뜻은 그는 normal person like but he is a little strange 이런 뜻이죠. he's a little strange 하다. 여기 다음 문장 누가 다 he has 무엇을 a pale face 누가 다 he has 무엇을 blood를 어디에 in his body에 he has pale face를 he has blood in his body 어디에 오케이. 전치사 앞제비시 붙어 있으니까 어디에가 됐네요. He has a pale face. He has blood in his body. 뭐 여기에 he has blood in his body는 뭐 이런 뜻이지만 뭐 몸에 피가 묻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몸에 피가 묻어 있어요. 오, 뭐 공포 영화인가? 오케이. 다음 문장. But his heart doesn't beat. Also, 또한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부분 틀린 부분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하고 싶은 얘기, 이 부분 먼저 해석해 볼까요? 그는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숨을 쉬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 뜻부터 쓸게요. But 그러나 His heart doesn't beat.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문장은 He has blood in his body. 몸에는 피가 묻어 있지만 His heart doesn't beat. 그의 심장은 뛰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His heart는 doesn't beat. Also. 자, 이 부분의 뜻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는 숨을 쉬지 않는다. Like a human. That's not all.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는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케이. 자, 만약에 그가 숨쉬다였으면, 자, 숨쉬다 breathe인데 he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가서 그가 숨쉰다면 he breathe였겠죠. 근데 숨을 쉬지 않는다니까 요 속에 숨어있던 does가 not과 합쳐져서 he doesn't breath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줄여 쓰지 않으면 he does not breath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 줄여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he doesn't breathe 이렇게 해야지 he doesn't breathe의 뜻이 그는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뭐 like a human은 이런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럼 his에 대해서 살펴볼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왜뭐 don't beat가 아니고 왜 doesn't beat인지 살펴보겠고요. like의 여러 가지 뜻 중에 like가 좋아하다 말고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끊을기.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He bites. 무엇을? Their skin. He goes. Around.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뜻은 and looks for living people. 아이고, 이거야. He bites their skin. 무엇을?
회, 그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아까 이상한 사람 있죠. 심장은 뛰지 않고, 숨은 사람처럼 쉬지 않고, 그 다음 몸에 피가 묻어 있고,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남자였나 봐요. 그쵸? 이게 아까 전에 어맨이었으니까. 그쵸? 안만 길어봤자 히, 안만 길어봤자 히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까요? 자, 뭐, 여기서 일단 살펴볼 건왜 go가 아니고 goes인가? 그 다음에 왜 look for가 아니고 looks for인가? 그 다음에 왜 bite가 아니고 bites인가? bite 물다라는 하다시인데 bites 됐고요. 뭐, their. 그들의 피부인데 이게 누구의 피부인지. 그들의 피부란 뜻인데 누구의 피부를 물어뜯는다는 얘기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them. he eat their brains and flesh. 댄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댄의 여러 가지 뜻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제일 잘 어울린 뜻은 이 뜻이죠. 그러니까 he bites their skin 한 다음에 he 그런 다음에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한다라는 거 순서죠, 순서. 이거 먼저 하고 he bites their ski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한다. their brains. 그렇죠? 막뭐 뇌를 먹고 살을 뜯어 먹는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네요. Is it a ghost or vampire? No, he's a zombie. 뭐 뱀파이어인가? 알죠? Is it a ghost or vampire? No, he's a zombi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s not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s. 오케이, alive 하면 살아있는 이란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네요 여기에. 아, but he never really dies.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왜 die가 죽다인데 왜 dies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겠죠? So, the nickname of zombie, zombies, is the Walking Dead. 오케이. 자, 이런 거 어떤 시가 우리말에는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어요. 영어에는 이렇게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쓸 때, The nickname of zombies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of의 뜻은 뭐뭐의란 뜻이죠. 뭐뭐의. nickname of zombies. 오케이, okay, so the nickname of zombies is the Walking Dead. 그 다음에 요것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왜 is인지, 왜 여기에 are가 오면 왜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쵸? 요것도 밑줄 쳐 주세요. 오케이, okay, 형광펜치라 치든지요. 네, 그래서 이런 뜻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뜻이 맞았나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is late at night에서 아이고, 왜 이렇게 터치가 안 되지? It is late at night에서 it에 대한 얘기. 자, 뭐가 생각나십니까? 번호가 생각나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is 그것이란 뜻이 있을 때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이때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때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그 어떨 때 그것이라고 해석하냐? 앞에 나왔던 어떤 것을 안만 길어봤자 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뭐 시간 얘기하거나 또는 뭐 날짜를 얘기하거나 요일을 얘기하거나 날씨를 얘기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온다 이런 얘기할 때 it is rainy 이런 경우죠. 이거를 그것은 비 내린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했죠. 그냥 it is rainy의 뜻은 그냥 이런 뜻이죠. 비 내려요, 비 옵니다 이런 뜻이죠. 이럴 때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럴 때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it은 2번 경우죠. 2번 경우 비인칭 주어. 늦었습니다 이 뜻이죠.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at night 밤에. 자, 그다음에 at nigh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통째로 오케이.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 중에서 통째로 외워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지금처럼 밤에라는 표현이죠. 밤에 뭐였습니까? At night이었죠. 이런 거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또 번호 붙일까요? 네, 이런 거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오전에 뭐 아침에 이런 표현은 통째로 in the morning이라고 외워두세요. In the morning. 그다음에 정오에, 낮 12시에 라는 뜻이고요. 정오에란 뜻은 at noon이라고 합니다. at noon, 정오에. 그다음에 이제 정오가 지나고 나면 오후에 이런 뜻이죠. 오후에라는 말 통째로 외워두세요. in the after noon입니다. 서술형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다른 건 이제 뭐 저녁에, 저녁 때 이런 뜻. 이런 뜻으로 통째로 in the evening이죠. in the evening. 그다음에 밤에는 아까 봤고요. 밤에 at night. 그다음에 자정에라는 거. 밤 12시. 밤 12시에는 at midnight이라고 해요. at midnight. 그다음에 새벽에라는 표현 at dawn입니다. at dawn. 이런 것들 통째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midnight, at dawn. 해가 지고 나서 깜깜할 때는 주로 at을 쓰네요. 그쵸. 주로 at을 쓰고요. 얘만 빼고. 그쵸. 나머지 애들은 in을 쓰네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됐습니까? 자, 필요한 것들 꼭 일시정지해서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man wal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는 여기에 왜 walks냐? 이건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누가다 부분이죠. 누가 뭐 한다? 한 사람이 걷는다. 한 남자가 걷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있는 주어와 이 부분이 주어죠. 주어와 동사 부분인데 주어가 여러분들 이제 3인칭 단수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죠. he. 그러니까 하다시 걷다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틀렸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중1이라면 a man walk가 아니고 a man walks. 현재 시제일 때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일 땐또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쓰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현재 시제 배우고 있으니까 do 아니면 does. 하다시 속에 do 아니면 does가 들어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고 did가 들어있는 경우는 과거인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건 설명드렸습니다. 어맨이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에는 걷다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but he's a little strange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첫 번째는 일단 요것도 설명이 되죠. look 했듯이 여기 뭐 보다란 뜻도 있고 보인다란 뜻도 있는데 여긴 보인다란 뜻인데 뭐 보다란 뜻이든 보이단 뜻이든 하다시니까 마찬가지
이게 여기에 he는 더맨 대신 왔죠. 그 남자가 더맨 길고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했고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like의 뜻이 여기서 뭐다? 뭐뭐처럼 이렇게 해서 like a normal person의 뜻이 뭐다? 보통 사람처럼이란 뜻이죠. 그래서 like도 이제 번호 붙여보면 제일 먼저 좋아하다 일때 일반 동사 선생님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다시라고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I like 누가 다 자리에 있죠 지금 누가 내가 뭐 한다 좋아한다 I like 뭐 I like 뭐 할까 I like 뭐 생쥐들 할까요? 난 생쥐 좋아하는 사람 없구나 I like puppies 난 강아지들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뭐뭐처럼으로 쓰이는 경우 볼까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때는 전치사 앞접이십니다. 그래서 I 말고 딴거 할까? 뭐 이런 거 합시다. You look like puppies 이렇게 또 치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like가 하다시 자리에 있지 않죠? 여기 하다시는 따로 있어요. 보다, 보이다. 그러니까 이때 you look like puppies의 뜻은 무슨 뜻이다? 나는 여기 puppies 했는 거 보니까 여기 you가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되는데 여기 강아지들 했으니까 여기도 너희들이 낫겠네요. 너희들은 야, 너희들 강아지들 닮았네. 이런 뜻이죠. 뭐뭐처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like가 하다시 자리에 있는지 하다시 자리에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little도 한번 볼까요? little의 뜻이 작은, 어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my brother is a little boy. 이 뜻은 오케이. 여기에 little의 뜻은 어린, 작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little의 뜻이 약간 이런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 is a little cold today 해볼까요? 자, 이거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날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또 아무 뜻 없는 it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약간 춥다 today. 오늘 약간 추워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ittle의 뜻도 마찬가지. 문장 속에서 little boy 어린 꼬맹이 남자아이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a little cold 하면 약간 추운. 이때는 자, 다 비교해 보면 작은 어린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로 쓰인 거고요. 그다음에 a little cold 쓰이면 이런 뜻일 때는 어찌시 여러분들이 중학생 될 거니까 중학생 용으로 하면 little boy 할 때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a little cold 할 때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어찌시가 부사입니다. 어찌 춥다? 어찌 추운? 약간 추운. 오케이, 그래서 little의 뜻도 여기서는 여기에 strange 이상한 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어찌 어떤 어찌 약간 이상한 그래서 little이 이름씨를 꾸며 어떤 것을 꾸며주면 어떤 보이가 됩니다. 어떤 보이, 어린 보이. 근데 여기는 어떤 씨를 꾸며주고 있을 때는 어찌 어떤 약간 추운. 그러니까 얘는 이름씨고 얘는 어떤 씨입니다. 그래서 것이라 할게요. 이름씨는 어떤 것. 그래서 어떤 것, 어린 보이. 얘는 어떤 씨니까 이렇게 합쳐서 어찌 어떤 약간 추운. 그래서 리틀이 무슨 시를 꾸며주냐에 따라서 것을 꾸며주면 어떤 것, 어떤을 꾸며주면 어찌 어떤, 약간 추운. 리틀의 뜻이 무슨 시를 꾸며주냐에 따라서, 아이고, 무슨 시를 꾸며주냐에 따라서 이름 시를 꾸며, 것을 꾸며주냐, 어떤을 꾸며주냐에 따라서 어찌 어떤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일 때는 이런 뜻이고, 어떤 작은 어린. 다음에
어찌 쉴 때는 어찌 추운, 약간 추운이 된다는 거, little에 대해서도 조심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더안 해도 되겠죠. 그쵸? 원래, 가지고 있다라는 하다시는 have인데,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니까 ha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써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요.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blood. 무엇을. 그 다음에 여기에 his는 무슨 격? 소유격이라고 했죠.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온다 했어요. 것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 그의 몸. 그리고 전치사 붙이니까 어디에가 됐죠. 어디에, 그의 몸에. Okay. But his heart doesn't beat. His 계속해서 뭐 여기 his도 그렇고 여기 his도 그렇고 똑같이 뭐 대신 왔냐면 the man's 그 남자의란 뜻이죠. 여기 마찬가지 the man 아니고요. The man's 그 남자의 점 찍고 s 어퍼스트로피 s 뭐뭐의 그 남자의 몸에 그러니까 그러나 그 남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뭐뭐그남그 남자의 심장이 뛴다였으면 the man's heart beat가 아니고 beat겠죠. 왜냐하면 the man's heart 안만 길어봤자 그 남자의 심장 몇 개? 한 개죠. 자, 이때 it은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이 뜻은 그것은 뛰지 않는다. 이건 그것이라고 해야 되는 it이죠. 그 남자의 심장 그것은 뛰지 않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it을 보고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겠죠. 그러나 그게 뛰지 않아. But it 뛴다였죠. It beats. 근데 뛰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이제 원래 문장대로 쭉 바꿔볼게요. 설명한다고 바꿔놨으니까. 자, 그래서 his heart.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심장이 뛴다였으면 beats였을 텐데 뛰지 않는다 하려니까 does가 not과 합쳐져서 doesn't beat. 그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does가 들어있는 이유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고쳐봤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라고 돼 있냐. 문제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가 숨을 쉰다였으면 숨쉬다라는 breathe에 does가 들어서 breathe였죠. 근데 숨쉬지 않는다 하려니까 does랑 not이 합쳐져서 he doesn't breathe가 된 거죠. 숨을 쉬지 않는다. Don't breathe가 아니고 doesn't breathe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다시 있으니까 like는 하다시가 아니고 좋아하다가 아니고 사람처럼 인간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that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that이 가리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전부가 아니다? 아, 그가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몸에 피가 묻어 있고 심장이 뛰지 않고 인간처럼 쉬지 않는 거 뭐가 전부가 아니다. 이대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수로 줄여놨네요. 이러한 사실들이 전부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제일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 좀 이상해요 이런 얘기했는데.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상한 점 얼굴이 창백해 몸에 피가 묻어 있어 심장이 안 뛰어 인간처럼 숨을 안쉬어 그래놓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했으니까 이상한 점을 계속 얘기하겠죠 다음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점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사람 물어뜯고 막 와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설명은 마찬가지 계속 설명이 되죠 가다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도 찾다라는 것 속에 이게 원래 찾다는 look for죠 look for 근데 왜 looks for가 됐냐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여기에 he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찾는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찾아다닌다 이런 뜻이니까 그가 하는 행동 두 가지를 and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도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찾는 사람이 히니까 그래서 여기도 더즈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중학생들 문제 중에서 중학교 올라가서 치는 시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라라는 거를 요런 식으로 얍삽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he goes around and look for living people 이렇게 써놓고 이 문장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요. 이거 틀릴 뭐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가는 행동도 he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찾는 행동도 he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다의 규칙을 잘 생각하면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여기에 he구나. 그럼 여기에 왜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뭐 바이트가 물단데 저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더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their skin 그들의 피부라고 했는데 예, 그들의 피부는 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he goes around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뭐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그들의 피부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부를 물어버린다라는 얘기죠. 살이 있는 상태 있네.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러면 there는 뭐 대신 왔냐?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living people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해야 되니까 living people's skin 대신 왔죠. There가 living people's 대신 왔다는 거 알아두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부를 물어뜯는다. He bites living people's skin, their skin. 자, 그 다음에 이제 then의 여러 가지 뜻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붙이겠죠? then은 지금처럼 그런 다음 뭐그 다음에 같은 뜻이고요.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뜻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이세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어울리는가를 여러분 잘 찾아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런 거 쉽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쭉 보면 어떤 남자가 하는 행동을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살아있는 사람들 찾고 피부를 물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들의 뇌와 살을 먹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피부를 깨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시무시한 놈들이네. 자, 여기 it이 아니고 it인 이유 계속해서 먹다라는 하다시 속에 does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re의 뜻은 그들의란 뜻이죠. 계속해서 뭐 대신 왔냐? 누구의 brains와 flesh를 먹겠어요? 누구의 뇌와 살을 먹겠어요? Living people's brains and flesh. 계속해서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Okay. Is he a ghost or a vampire? No, he's a zombie. He's not alive. 자, alive 뜻이 뭐였습니까? 살아있는 이란 어떤 시였어요? 살아있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렇게 하면 he's alive 하면 그는 살아있다인데 누가다만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번엔 be 동사를 쓸 수밖에 없죠. alive가 하다시 살아있다가 아니고 살아있는이니까 살아있는 이란 어떤 시니까 살아있다 하려면 앞에 be 동사 쓰면 되고요. 살아있지 않다 하려니까 he's not alive. 다음에 he never really dies. 그는 절대로 진짜로 죽지는 않는다. 여기도 보면 die가 죽다인데 여기에 he죠. he, she, it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죽다라는 die 속에 does가 숨어있는 형태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is가 되어 있는 이유. 자 zombies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day예요. day. 좀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좀비들이 걸어 다니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비들의 별명이 걸어 다니는 워킹 데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별명. 그러니까 얘는 뒤에서 꾸며주는 말일 뿐이고 주인공은 더 닉네임 얘가 주인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시 돼요. 한번 보여줄까요?
자, 그러면 좀비들의 별명. 좀비들은 여럿이지만 별명은 하나잖아. 그쵸? 이거 우리말로 그것은 걸어 다니는 죽은 자들이야 란 말이고, 이렇게 암만 길어봤자 더 닉네임이 하나니까, 단수로 표현돼 있으니까 이시죠? 이 뒤에 is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걸어 다니는 죽은 자들이야. It is walking dead야. The nickname of zombies. 좀비들이 walking dead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좀비들의 별명이 walking dead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얘가 주인공이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얘는 뭐 해주는 말이 어디로 갔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 이런 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첫 번째 파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됐습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것도 꼭 챙기고, 그 다음에 필기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 물어봅니다. 설명했던 것들. 아시겠습니까?